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팬현상과 팬바람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영서지방에 왜 높새바람이 부는지, 비그림자의 예로 어떤 사막들이 있는지, 단열팽창과 단열압축 과정에서 왜 기체온도가 변하고 왜 단열지수 감마로 압력과 부피가 결정되는지, 팬현상과 카르노 기관의 단열 과정이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습기 많은 공기가 산을 타고 상승하면서 압력이 낮아져 단열 팽창할 때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 구름이 생기거나 비를 뿌리고, 수증기를 잃은 공기가 산을 넘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압축되어 공기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팬 현상이라 부르는데, 건조해진 공기는 습기 품은 공기보다 햇빛에 더 빨리 덮여지기 때문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공기 온도가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악 지역의 겨울철,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눈을 녹이는 덥고 건조한 바람을 팬이라고 불렀고, 팬이란 로마의 바람신, 라틴어로 서풍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산악지형의 팬현상에 의해 덥고 건조해진 공기가 산을 타고 내려올 때 부는 바람을 일반적으로 팬바람이라고 하고, 산악지형으로 가로막힌 지역에서 팬현상이 심한 경우 연중 강수량이 아주 적어져 비그림자 지역이 되면 사막이 되기도 하여, 예를 들면 시에라네바다 산맥으로 막힌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이 있고, 안데스 산맥이 태평양을 가로막는 파타고니아 사막이 있는데, 모하비 사막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죽음의 계곡 데스트 밸리가 있고, 모하비 사막 북쪽으로 신기루처럼 세워져 도박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관광도시 라스베가스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늦봄부터 초여름 무렵 동해로부터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오는 바람이 영동지방에 비를 뿌리고, 산을 넘어 영서지방으로 내려올 때 건조해진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팬현상이 일어나고, 태백산맥을 넘어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부는 영서지방의 덥고 건조한 팬바람을 높새바람이라 부르는데, 영동과 영서지방은 대관령의 동쪽과 서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동과 영서지방을 관동과 관서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하여,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송광정철이 관동 팔경을 유람하고 뛰어난 경치를 노래한 관동별곡이라는 송강가사도 있습니다. 팬 현상은 단열팽창과 단열압축으로 설명 가능한데, 기체가 단열팽창할 때 왜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고 단열압축될 때 왜 온도가 올라갈까요? 기체에 열량 델타 Q를 가할 때 기체 내부 에너지가 델타 U만큼 늘어나고, 압력 P인 기체의 부피가 델타 V만큼 변했다면 기체가 한 역학적 일은 P 곱하기 델타 V이므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열량 델타 Q는 기체 에너지 내부 변화량과 역학적 일의 합이 되고, 외부에서 열량의 출입이 없는 단열 팽창이나 단열 압축의 경우 기체에 가하는 열량 델타 Q가 0이므로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기체가 외부로 행한 역학적 일 P 곱하기 델타 V만큼 줄어들고, 기체가 단열 팽창할 때 기체 입자들이 역학적 일을 하여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줄면서 기체 온도는 낮아지고, 단열 압축될 때 기체 입자들이 역학적 일을 받아 기체 내부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기체 온도도 상승합니다. 산악 지역에서 습기 많은 공기가 상승하며 단열 팽창할 때
공기 외부로 역학적 일을 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공기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공기의 온도가 떨어져 수분 응축으로 구름이 생기거나 비를 뿌리고 건조해진 공기가 3m로 하강하며 단열 압축될 때 공기 외부로부터 역학적 일을 받아 공기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공기 입자의 온도가 상승하여 덥고 건조한 팬 바람으로 바뀝니다. 이전 여행에서 음파가 공기 속에서 전달되는 음속을 유도할 때 단열 지수가 감마라면 기체 압력 P 곱하기 기체 부피 V의 감마성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는데 단열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에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할까요?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상태의 등적 몰 열용량이 CV일 때 단열 팽창으로 기체 온도가 델타 T만큼 변했다면 기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는 CV 곱하기 델타 T가 되고 이상 기체 방정식에서 압력 P를 온도 T와 부피 V의 식으로 나타내어 단열 팽창에서 압력 P를 대체하면 등적 몰 영역량 CV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는 화면의 식이 되고 이 식에서 좌변의 CV를 우변으로 우변의 T를 좌변으로 이동하면 온도 변화와 부피 변화의 관계식이 나타나고 화면처럼 PV 다이어그램 상태 원인 압력 P1, 부피 V1, 온도 T1에서 상태 2인 압력 P2, 부피 V2, 온도 T2까지 단열 팽창하는 경우 어떤 함수의 미분을 그 함수로 나누어 적분하면 자연 로그 함수가 되므로 좌변을 절대온도 T1에서 절대온도 T2까지 적분할 때 우변은 부피 V1에서 부피 V2까지 적분하여 화면처럼 자연 로그의 관계식이 얻어지고 화면의 자연 로그 관계식에서 NR 나누기 CV를 살펴볼 때 등적 몰 열용량 CV를 N몰로 나누면 단위 몰당 열용량인 몰 비열이 되므로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 등적 몰 비열을 CV몰이라 하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등압 몰 비열을 CP몰이라고 할 때 이전 영에서 유도했듯이 등압 몰 비열이 등적 몰 비열보다 기체 상수 R만큼 크므로 등압 몰 비열 CP몰 마이너스 등적 몰 비열 CB몰은 기체 상수 R이고 화면처럼 몰 비열로 표현된 식에서 등압 열 용량과 등적 열 용량의 비인 열 용량 비를 감마라고 할 때 열 용량 비 감마는 등압 몰 비열 CP몰 나누기 등적 몰 비열 CV몰과 같으므로 이 식은 열 용량 비 감마 마이너스 1이 되고 NR 나누기 CV를 감마 마이너스 1으로 대체하면 화면과 같이 V2 나누기 V1의 지수로 올라가고 지수의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면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V1 나누기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되고 화면의식에서 자연 로그를 없애고 PV 다이어그램의 상태 1과 2에서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살펴보면 T2 나누기 T1은 V1 나누기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되므로 단열 팽창의 경우 화면과 같이 상태 1과 상태 2에서 온도와 부피의 관계가 나타나고 이 식으로부터 절대 온도 T 곱하기 부피 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하고 이 식의 양변에 NR을 곱하면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 NRT2는 P2V2이고 NRT1은 P1V1이므로 화면처럼 압력과 부피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P2 곱하기 V2의 감마승은 P1 곱하기 V1의 감마승이므로 기체가 단열 팽창할 때 상태 2에서도 상태 1과 같이 열 용량 비, 즉 단열 지수 감마에 대해
기체 압력 P 곱하기 부피 V의 감마승이 일정 값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전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원 과정을 적용하여 보일의 법칙으로 유도했던 뉴턴의 음속 공식에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 과정을 적용하여 뉴턴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보완할 수 있고, 1824년 카르노는 카르노 기관의 가역 단열 팽창과 가역 단열 압축 과정을 적용하고 등온 과정의 온도 차이에 의해 열기관의 효율이 결정된다는 통찰을 얻었고, 이러한 통찰은 1800년대 후반 클라우지우스에 의해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탄생하고, 카르노의 가역 단열 과정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지금까지 펜 현상과 펜 바람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영서 지방에 왜 높새 바람이 부는지, 비그림자의 예로 어떤 사막들이 있는지,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 과정에서 왜 기체 온도가 변하고 왜 단열 지수 감마로 압력과 부피가 결정되는지, 펜 현상과 카르노 기관의 단열 과정이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